네. 여기는 구로디 전력에서 가깝습니다. 한 600m 정도 거리. 오늘 구로디 전력 특집이네요. 그래서 구로디 전력이 대림동하고도 연결돼 있고 동작 그러니까 구로디 전력이 참 여러 가지 구가 합쳐져 있어요. 위에 대림동도 있고 신대방동도 있고 여기 관악구 조은동도 있고 아마 그 아래가 구로구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로디 전력에서 한 500에서 600m 정도 시흥 그 IC 거기 그 사거리 거기라 사거리인가? 아무튼 거기 시흥 IC 거기 그쪽 인근입니다. 방 평수는 정확히 4.5평 정도 됩니다. 4.5평 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지은 지딱 봐도 얼마 안 되죠? 가격은 1,000에 40이고요. 딱 1,000에 40입니다. 500에 45도 될 수도 있지만 보증금 2,000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신축급 건물이라서 일단은 3m 35 정도가 되고 여기 분리된 문에서는 2m 8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 깔끔하죠? 여기 이제 화장실과 그리고 여기 분리된 주방 공간까지 다 해서 4.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평수까지 제가 계산을 해서 기입을 하려고 해요. 워낙 평수를 사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치수로 평수를 얘기하는데 다른 부동산 광고 보면 그냥 눈대중으로 저도 그렇게까지 했었었고 했는데 요런 방을 그냥 어우 6평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6평인 줄 알아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5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6평을 봤는데 너무 작다. 나한테 7평을 찾아달라 하면 저는 당연히 어렵겠죠. 저는 실제적인 평수로 한번 얘기를 할것 같아서. 그래서 1,000에 40으로 괜찮습니다. 1,000에 40으로 뭐가 괜찮냐면 일단은 지하철 역과 한 500m 정도 거리기 때문에 역하고 가까워서 괜찮고 그리고 건물 연식 아주 신축고 깔끔합니다. 깔끔한 분리형이라 괜찮고 당연히 지상층이고 1,000에 40 중에서는 신축 첫 입주가 요런 게 1,000에 45, 50 이럽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괜찮죠. 그래서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가도 요 정도가 1,000에 40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더 높은 사람에게는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2,000, 3,000 안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보증금 2,000, 3,000으로 하고 월세를 낮추고 싶듯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월세를 더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딱 1,000까지는 되고 1,000 밑으로는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500은 당연히 될 거고 300, 뭐 그런 것까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요 정도가 4.5평 정도 됩니다.